네, 이번에는 이쪽 메뉴 부분 들어갈 건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미디어 쿼리 반응형을 했나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네, 반응형까지는 안 했고 여기까지 작업 틀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 거는 C3를 이용해서 작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살짝 해볼게요. 그럼 인덱스에 가셔서 이쪽이니까요. 여기다가 작업해 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컬럼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메뉴라고 작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메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쪽에다 디앱 박스 하나 만들어서요. 메뉴라고 이름 하나 지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UL에 LI 뭐 곱하기 여기는 6개 정도가 생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6개가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대충 아무 글씨나 써놓을게요. 카페 뭐 튜토리얼 이런 써놓을 건데요. 이거는 뭐 살짝 카피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메뉴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폰터스 맛이죠? 화살표도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화살표도 같이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메뉴를 채웠습니다. 메뉴를 채워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것들은 노가다는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갖다 쓰셔도 돼요. 그럼 메뉴가 완성이 된 거고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다가 메뉴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메뉴를 한번 작업을 해줘 볼게요. 뭐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메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메뉴 들어갑시다. 그래서 메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밑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메뉴에 LI가 있겠죠? LI 6개가 있을 겁니다. 메뉴에 LI에 A태그까지 있죠? A태그가 또좀 되시고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유의사항 더 이상 없어서. 그럼 확인을 해보면 H5 가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 주십시다. 여기다가 A 태그한테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A 태그는 마우스 오버 효과 했을 때 포인터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업해 주는 게, 뭐 A 태그가 있으면 여기 작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래서 16 작업해 줄 거고요. 텍스트는요, 다 트랜스폼 써서 어퍼케이스, 대문자로 바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컬러. 컬러는요, 이쪽에다가 컬러 해줄게요. 여기다가. 컬러는 색깔을 이쪽에다가 87, 87, 87로 줄게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보더를 1픽셀 정도 줘서, 1픽셀 솔리드 줘서, 여기다가 솔리드 주고, 색깔은 DBDB.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패딩은 10픽셀 정도 줘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인라인 구조니까 블록화 시킬 거고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짜잔 됐죠. 됐습니다. 끝났죠 뭐. 그리고 요 쪽에 요거 있죠. 요거. 화살표. 요거는 요로 옮길 거예요. 어떻게 옮길까요? 얘를 일로 옮기려면. 네, 그쵸. 누군가 대답한 것 같아요. 앱솔루트 쓰면 되죠. 요쪽에다가 아이 태그한테 포지션을 앱솔루트 주고 라이트 10픽셀 줄 거고, 탑을 15픽셀 주신 다음에, 기준점은, 포지션 LI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작업해 줄 거예요. LI의 기준점을 작업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LI 작업해 주면 여기 나타나는데, 작업해 주지 않으면, 만약에 얘한테 작업해 볼게요. 한 곳을 다 뭉치겠죠? 여섯 개가. 그냥 다 뭉친 거예요. 여섯 개가 뭉친 겁니다. 각각의 LI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LI가 기준점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했을 때, 그 효과만 주면 뭐 끝입니다. 여기도 어려운 게 없어요. 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박스 섀도우 많이 쓰죠. 안쪽에다가 여백을 줄 거고요. 180px 정도 줄 거고요. 나머지는 0. 그 다음에 RGBA로 이쪽에는 36. 그 다음에 130. 그 다음에 174. 그 다음에 0.7.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하나 줄 거고요. 컬러는 하얀색으로 바뀌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은 이쪽에다가 RGBA로 여기는 36, 36, 그 다음에 130, 그
그다음에 174, 그다음에 0.9 정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확인해 볼까요? 딱딱하죠? 바로바로 나오죠? 그럼 천천히 나오게 하고 싶어요. 뭘 주면 되죠? 그쵸? 트랜지션. 이것도 누가 대답한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이 대답한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박스 섀도우에다가, 얘한테 0.34초. 이렇게 해서, 이지 효과. 이런 식으로 줄 거고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한테는 0.34초. 이렇게 해서, 얘한테도 이지 효과 줄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아니, 뭐, 이거를 뭐, 주는 것마다 다 이렇게 속성을 따로따로 줄 필요는 없고, 그냥 올이라고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반응이다 보니까, 다 바뀌니까, 모양까지 다, 슬로우 모션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딱 지정해 준 겁니다. 두 개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나타난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제는 뭐다 끝났죠. 여기 저거 하나 안 했네요. 이쪽에다 요거 작업해 줘야죠. 여기는 메뉴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메뉴 부분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메뉴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요. 여기는 박스 섀도우를 이용한 마우스 오버 효과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쳐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오늘도 끝날 겁니다. 네.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상태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괜찮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